네, 안녕하세요. KT 롤터 미드 폰 황원석입니다. 오늘 승리한 소감. 첫 경기에 우리가 좀 약간 저기 탑을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잘 대응하지 못한 게좀 미스였던 것 같고, 그것만 대응했으면 엄청 쉽게 갔을 것 같고 게임이. 그리고 그두 번째 게임에 저희 똑같이 대가 봐줄라 했는데 그게 잘안 나온 게 약간 좀 아쉽고, 아쉽지만 이번에 2대0으로 득실을 많이 점수를 많이 따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뭐 장기전이 특화된 게 그런 팀이라고 일단 많이 유명 맞고 싶은 게임도 하고 그런데, 저희는 또 끝내는 걸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창과 방패 대결에서 이번에 창이 더센 걸로. 뭐 딱히 준비한 건 없고 그냥 전략적으로 저희가 빨리 끝낼 수 있는 조합이면은 빨리 끝내고, 못 끝내는 조합을 안 하긴 했어요. 이제는 좀 작년에 개인 플레이 피지컬 쪽이 많이 있다 보지만, 이제는 진짜 엄청 안정적으로 하나의 데스도 안 나오는 식으로 하고 있고, 그런 플레이가 진짜 완벽하게 되면은 최고의 팀이 일단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과정 중에 일단은 잘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감사하지만 일단 저희가 아직 3강 팀에서는 아무래도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. 그래서 일단 3강이랑 붙는 때까지 더 폼을 올려서 그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1강으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게 탈리아 조이가 원래 그 탑을 이렇게 팔수 있긴 한데, 처음에 그 제가 적정거리 들어갔는데 둘러싸여가지고 죽었어요. 그걸로 인해서 일단 좀 많이 꼬였고, 상황이 적을 갬플랭크를 많이 죽였어야 되는데 많이 꼬여서 좀못 풀게 해줬고, 그리고 원래라면은 저희가 계속 주도권을 잡고 탑을 계속 죽일 수 있었어요. 근데 그한 번으로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. 저기 스프링 경기되는 팀 선수요? 킹존하고 KSB인데, 일단 경기되는 팀은 당연히 3강 중에 나머지 3강 맞나? 이제 4강이라 아무튼 3강으로 그두 팀이 일단 제일 위협적이고, 선수는 KSB는 룰러 선수가 좀 많이 인상 깊었고, 걔그 킹존에는 칸 선수랑 비디 선수가 좀 인상 깊었어요.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주가 아마 킹존이랑 이제 다 KSP 있을 거예요. 그게 뭐 자신은 항상 자신감 없으면 안 되는 거고, 항상 자신감은 만땅으로 차 있고, 뭐 미드가 다 세신 분들이라 제가 어느 정도로 플레이하는 따라서 결과 많이 바뀔 것 같아요. 그럴 때 휴가가 3일인데 딱 그냥 뭐 큰집 가서 밥 먹고 게임하고.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는 미드를 1강 구도로 만드는 거로 목표를 하고 있어요. 3강 중에 일단 KT가 많이 경기력이 안 좋긴 한데,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으니까 KSB랑 킹존 경기도, 킹존이랑 남은 모든 경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응원도 부탁드립니다.